괜찮아요? 아, 퇴근하셔야 돼요? 어, 저는 사장님 면 안 먹을 거예요. 왜냐면은 퇴근하시려고 하면은 한 그릇 추가하고 하시려고 하면은 한 그릇 추가하고 이런 거. 한 접시 넣어주세요. 저 순대국밥 매운 거 하나 더. 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아, 왠지 일어나자마자 살짝 몸살기가 있는 것이 뜨끈한 거를 먹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사장님이 퇴근하시기 전에 딱 가가지고 국밥을 우선은 다섯 그릇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원래 아픈 날에는 그 국밥에 소주 한 잔. 여기 국밥집이 24시긴 한데 번갈아 가면서 뭐 장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자님께서는 퇴근이 오전 7시라고 하셨는데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왠지 괜찮아요? 아, 퇴근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네 그릇. 일단 첫 번째로는 돼지국밥과 얼큰국밥이 베스트기는 한데 이거 그럼 사장님 국밥을 선택을 한 후에 플러스 차단이면은 좀 매워지는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선은 돼지국밥 먼저 주세요. 네,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맞아. 한때 인사했다. 지금 퇴물이요. 지금 퇴물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굉장히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장님 분 중에 한 분이신 게 그것도 한 게 정말 좀 획기적인 아이템이었었잖아요. 아마 저도 예전에 갔었었고. 원래 지금 퇴근하셔야 되는데 못 가게 잡았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설렁탕 먹을 때 그 뿌연 국물 있잖아요. 몸이 허할 때는 국밥. 맛있어요. 와, 진짜 진하다. 이거 완전히 푹 구운 그런 느낌인데요. 아따, 여러분 비 오는 날에 천둥 소리 들으면서 국밥 한 그릇 좀 지어. 잘 먹겠습니다. 근데 국물이 진짜 너무 맛있다. 확실히 그 간이 젓갈이랑 그런 걸로 하는 국물의 느낌이랑은 달라요. 국물 자체에서 굉장히 진하게 우러나와서. 저는 사장님 면 안 먹을 거예요. 왜냐면은 퇴근하시려고 하면은 한 그릇 추가하고 하시려고 하면은 한 그릇 추가하고 이런 거. 와, 속 풀리는 기분. 겉절이다. 저는 이게 원래 부산식 국밥인 줄 알았어요. 부산식이니까 맑은 거. 저희 엄마가 저 데리고 가는 국밥집 이름이 항상 밀양국밥인가? 약간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게 아, 부산식이 아니야. 그런 의미로 그러면은 백반 먹고 싶어요. 수육 백반. 수육 백반인데 주세요.
와. 저기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많이 보이네요. 엠브로 권혜운 오랜만에 외쳐보네요. 푸드 파이팅 고기. 이거 소스 맛있다. 이거 그냥 간장 소스인 줄 알았는데 간장 소스가 아니야. 집판용 소스 맛이 안 난다. 한 접시 더 주세요. 한 접시 더 드려요? 네. 한 접시 더. 맞죠? 저 순대국밥 매운 거 하나 더. 진짜 얼큰. 진짜 얼큰이니까 얼큰해서요? 얼큰해서 진짜 얼큰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 맛 없으면 봐요. 이거 뭔가 이렇게 딱 국물에 더 찍으면 더 촉촉한 거 알죠 여러분? 일단 주판. 와 진짜 배고파. 와 순대. 얼큰. 와 진짜 얼큰하다.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경상도식 소고기 뭇국이랑 순대국밥 합쳐 놓은 느낌인데요? 고춧가루의 얼큰함? 자연의 맛이 맞아. 훨씬 더 얼얼하고 건강하고 그게 전날에 막 술 엄청 많이 먹어. 이제 먹자마자 이거는 뭔가 좀 가볍게 맵다라기보다는 칼칼하게 매운 그런 맛이에요, 여러분. 삐구쩍어요.
칼칼하다. 사장님 여기 좀 배달도 해요? 네, 저희 문화회도 하고 있습니다. 포장도 하고. 일단 뭐 아까 보단 저렇게. 네, 이렇게. 어서 오세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가야에 있는 진지한 국밥에 와가지고 아침부터 돼지국밥과 매운 순대국밥과 그리고 백반 두 개까지 한번 맛있게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여기는 국물이 예술이에요. 저는 오히려 처음에 먹었던 그 돼지국밥에 그 육수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저는 오리지널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굿데이, 굿날을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 만나요. 안녕. 밥 예지, 아 세글 역시 어떡해요. 부끄러워. 하나 둘 셋 둘 시작. 똥똥똥똥 똥똥똥똥.